내가 못 들어오게. 잠시 왠지 웃었다. 어, 진짜요? 댄스 대회 디스타일 여자부 우승. 잘할 거란 믿어. 맞아. 이번에도 못하면 숙소 비번 바꿔야 돼. 찬미 화이팅! 다음 미션곡은요. 다음 미션곡 주세요. 슈퍼주니어의 소리 소리입니다. 아 예. 어 찬미 씨, 아 소정 씨가 이 곡을 성공이 엄청 잘 된 것 같아요. 춤추기 딱 적당히 이루어집니다. 어 깜짝 놀랐어요. 아, 되게 부끄럽네요. 이 노래를 하게 되다니. 두 번째 대결 김소정 대 AOA 찬미. 이 음악을 우리 소정양과 찬미 양이 골랐는데요.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. 선곡에 좀 복이 있네요. 정말 어려웠어요. 예, 소정 씨 어떻게 준비하셨어요? 저번과는 다르게 네? 좀 파워를 보여드리려고. 어, 예, 파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배를 공개하셨네요. 예, 축하드립니다. 자 우리 찬미 양은요? 네, 저도 저 AOA 찬미만의 스타일을 좀 보여드리려고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.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를 준비한 우리 소정양과 찬미양의 무대 함께 보시죠. 진짜 진짜 하신 것 같아요. 사실 저희 노래라서 저도 조금 눈여겨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중간에 엉파춤 감사합니다. 예. 자 그리고 우리 소정양 발라드 가수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나 파워풀한 댄스 중간에 그리고 구준엽 씨의 댄스가 살짝 들어가는 걸. 예. 리스펙 하기 때문에. 아 예. 예. 감사합니다. 자 우리 코칭 스태프분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다 여성이신데 쏘리쏘리 노래를
굉장히 여성스럽게 잘 바꿔서 자기만의 색 스타일로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즐겁게 봤고요. 관객들이 함께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무대였기 때문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보기 참 좋았습니다. 제 노래라서 그런지 좀 더 애착이 가는 무대였고 이때까지 여성의 느낌으로 소리소리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두 분 다 아주 섹시하고 귀여운 무대 잘 만나봤습니다. 자, 두 분의 무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AOA 찬미 별 2개 여자 5위